샤프클로 한번 샤프클로. 안녕하세요, 로젠젠입니다. 이번에 드디어 4년 만에 마비둑이 판타지 파티가 열렸는데요. 그 현장에 어떤 게 있었는지 저와 함께 직접 보시도록 할까요? 제가 오전 현재 8시이기 때문에 지금 다들 대기를 하고 있나 봐요. 와, 마비노기 커피 마비 모바일 측에서 커피 트럭을 보내줘 가지고. 그래도 트럭 아기자기하고 귀엽더라고요. 마셔도 되는 거예요? 네, 감사. 아, 그래요? 아직 아닌데. 4행시 백일장이랑 마비고사도 있더라고요. 해보니까 마비고사 상당히 까다로웠습니다. 찍고 있어요. 이야, 와, 저 별 무는. 이루샤네요 오늘. 나도 이루샤 쓰고 다니까 사진이랑 또 다르죠. 찍어드려야지. 귀엽다. 하나, 둘, 셋. 이거 인기 많겠다 오늘. 파데르랑 판도 있고요. 로나도 있고요. 나오는 안 보이. 나오는 이제 그럴 짬바가 아니나 봐요. 아, 얘가 야외 포토 스팟이었어? 여기 보시면 여기 또 다시 지금 여기 귀엽게 또 이렇게 표정이 있네. 이거 못 볼 뻔했었는데 이거는. 그리고 저 나무에도 이게 달려있네요. 보니까 나무에도 이렇게 달려있네. 아니 지금 너무 웃긴 게 지금 유저분들께서 서로 지금 교환을 하고 있어요. 지금 여기 교역하고 있어 벌써. 물물 교환. 안녕하세요. 별 있으면 이거 가져갈 수 있다 하는데. 네. 감사합니다. 장인 운영하시고 힘들어 주시면 됩니다. 네, 감사합니다. 이제 아티스트 등록 시간이 돼서 저도 등록을 했는데요. 그리고 선물을 무드등을 받았는데. 팀명을 여기다 적어놓으시네. 이거 뭐지? 이게 뭐지? 설마 이거 미치겠네. 여기 메이플 행사장 맞도록 주셨네. 아 미치겠네. 아 로젠젠으로 할걸. 미치겠다. 아씨. 안녕하십니까 여러분. 대기업이 되고픈 유튜버 로젠젠입니다. 오늘 제 친구 알렉스와 함께합니다. 알렉스와 함께합니다. 지금부터 판타지 파티 입장하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 지금 부끄러워요. 지금 핸드폰 카메라 안 보이지만 굉장히 좀 쑥스럽습니다. 저도 이런 거 익숙한 사람이 아니에요. 보시면 이렇게 제 펫과 함께 가고 있습니다. 아 진짜 놀랍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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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입장 어디로 가? 입장 어디로 가요? 아, 예, 감사합니다. 야, 들어오면 이렇게, 야, 나오 원조 일러스트랑 이렇게 했어요. 너무 반갑다. 너무 이쁘다. 여태까지 했던 판파 중에서는 제일 이쁘고 이쁜데, 너? 네? 아,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 15주년 판파 때도 봤고. 아, 진짜요? 네. 아우, 알아봐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오늘 무슨 코스튬 하세요? 오늘 타일리움 해요. 아, 진짜요? 네. 좀 따면 기대할게요. 아, 감사합니다. 너무 좋은데? 이렇게 또 주변에서 그림자들이 이렇게 있고요. 와, 뭐야 이게. 오, 넓다. 넓긴 넓다. 여기 미니게임도 이렇게 있고요. 체험 아르바이트 현장. 이번 판타지 파티는 미니게임을 다양하게 준비한 것 같더라고요. 일단 이런 타라은행 컨셉부터 뽑기로 한 화석복원 게임, NPC를 맞춰야 하는 도서관 게임 등. 하나, 둘, 셋. 테란, 테란터. 아 이런 식으로 나오는구나. 그리고 야금술 채집 미니게임도 있었는데요. 이렇게 체에 걸러서 보석을 찾아야 합니다. 인생 네컷 부스도 있었는데 따로 찍진 못했고요. 써서 보내면 1년 뒤 도착한다는 부엉이 우체통 엽서까지. 아, 저기 아카테마 있네요. 안녕하세요. 예. 아, 진짜 혼났네. 이런 힘 못났다고? 누가 누구 보러 갈 말이에요. 사실 못났다고. 아 오늘 양갈래.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너 없어 이런 거? 사인해드릴게요. 뭐예요? 준비를. 와 이야 포토카드. 아 감사합니다 선생님. 아 이걸로 어때 이제 그거 예절 해야겠네. 음식. 야 귀여워요. 아름만 배워 19주년. 저도 19주년 케이크 앞에서 사진도 찍었어요. 어때요? 귀엽죠? 크리에이터 라이브룸 저기 있다. 아 여기가 저희 오늘 할 수 있는 크리에이터룸인데 또 마침 파괴한 도일 씨 있네. 도일링 여기 1바 아니에요? 아, 저 1바예요. 굉장히 충격적이시네요. 아, 오늘 잘 보이죠? 예, 멀리서 잘 보이게. 마리오넷 전자 키보드, 마리오네트. 아, 되게 많네요. 푸르맨 소셜 팜도 있어? 오랜만인데? 아, 여기서 무이스테 있던 것도 파네, 이렇게 또. 여기 또. 아, 여기가 개인상장군인가? 아, 여기구나. 아우, 다들 준비 너무 열심히 하고 계시다. 근데 일러스트, 개인상장도 되게 이쁘다.
굿즈들이 정말 귀엽고 개성 넘치는 게 많아서 볼맛이 넘치더라고요. 아, 와. 아로마 배우들 출동. 어, 이거 진짜 움직이기 힘든데? 귀엽다, 귀엽다. 야, 이거는 썸네일 강이다. 진짜 귀엽다. 너무 귀여운데? 어, 너무 잘 만들어요, 이거 귀엽고.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저도 지금 씁쓸해요. 재밌게 노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고생 많이 했습니다. 아유. 아, 재밌게 보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재밌게 봐주세요. 아, 아닙니다. 일레시안 여러분들께서 인사하고 계신데. 일단 저는 아트 전시회를 먼저 보러 갔습니다. 방금 전에 못 봤거든요. 아, 너무 어두워. 사실 이런 거 마비노기들 일러스트 진짜 예쁘고 좋은 거 많은데 이렇게 아트전이라든가 아트북 같은 거 좀 자주 팔았으면 좋겠어요. 예쁜 거 되게 많은데. 여기가 드디어 이제 일러스트 아티스트 분들의 일러스트구나. 야, 한 켠에 딱 전시되어 있구나. 야, 이 고퀄리티. 이거 사실 그리시는 것도 되게 빨리 그리셔야 힘들었을 텐데 진짜. 아, 어머, 19주년 알터. 야, 너무 참 매일 군뱅이 오레토. 와, 이거 엄청 보컬로 같아 그랬었네. 뭐야 이게, 뭐야. 모리아물. I want a new bee for Erin. 0.073? 이게 무슨 말일까? 아, 좌표인가? 야, 진짜 근데 일러스트 고급진 거 되게 많네. 자, 약간 신의 기세단이나 이런 쪽의 그림들이 상당히 많은 것 같긴 해요. 나오 블로니. 여기는 영상들. 영상 코너를 봤는데요. 여기는 배치가 조금 아쉽더라고요. 서서 보는 것도 좀 그렇고 무대 행사랑 소리도 겹쳐서 집중해서 보기가 어려웠습니다. 다음엔 좀 더 보완해가지고 잘 됐으면 좋겠어요. 왜 길어? 야금체? 와. 전해드리기 위해서 제가 넥슨에서 넥슨 캐시 많이 받아두었습니다. 부디. 어? 뽑아봐도 돼요? 네, 오늘의 운세를 정하자. 오늘의 운세요? 네. 음유시인의 아름다운 노래 그려기를 타면 평화 올 거예요. 감사합니다. 네, 간식 가져가세요. 와, 감사합니다. 원하시는 만큼 가져가. 아, 진짜요? 감사합니다. 이렇게 하죠. 고맙습니다. 아, 이거 다르다. 고맙습니다. 재밌게 노세요. 보라색. 보라색 전국에 왔습니다. 돌아갑시다. 무슨 그림이에요? 아, 노란색 주세요. 노란색이요? 그 얘기하기 무슨. 보라색 축하드립니다. 저 빨간색이요. 빨간색이요? 고마워요. 감사합니다. 마리오네트 공연도 했었는데 실제 마리오네트 보는 건 처음인데 굉장히 신기하더라고요. 여러 가지 인형들을 조작하는 모습이 보기가 재밌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곧 쇼케이스 시간인데요. 어마어마한 밀레시안 분들을 보고 감탄했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시작된 쇼케이스. 영상 아티스트 분들의 영상도 간략하게 나오고 넥슨의 아들 성캐스터님은 나오고 단체로 응원봉 흔드는 모습도 보기 좋더라고요. 와, 어마어마해. 오랜만에 민경원 디렉터님은 나오시고. 아, 그런데 이때 혹시나인데 그 게임이 나타났습니다. 마비노기를 만든 김동건 디렉팀의 마비노기 모바일 축하 영상. 모두가 설마인데 진짜 나와서 반응이 조금 싸하긴 했습니다. 새로운 영상들도 보여줬는데 분위기는 싸했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나오면 한번 꼭 해보고 싶긴 하더라고요. 그리고 쇼케이스가 시작했는데 뭐 내용은 아시다시피 어마어마한 환호, 그리고 굉장히 좋았던 얼리어 렌즈의 발표. 자세한 후기사항들은 제 영상을 따로 보시든 제가 표시해놓은 영상을 따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날의 비하인드 스토리는 마비노기 간담회 멤버분들이 다 모였었는데 오랜만에 풀버전 합체해서 사진도 찍고 쇼케이스에 대한 반응도 들어봤습니다. 지금 제 앞에 우리 간담회 멤버들이 있는데요, 여러분들. 역산 트러플님께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 네네. 소감 어떠세요, 보신 거? 일단 너무 좋고요. 네. 희망편, 절망편 막 있었잖아요. 네. 근데 희망편이 될 줄 진짜 몰랐어요. 오늘
쇼핑 소가 어떠세요? 아, 저는 경매장 업데이트 때 한번 대가리가 깨졌고 이번 엔진 교체로 한 번 더 깨졌습니다. 이렇게 환생을 시켜주네요. 근데 여전히 약간 걸리는 거는 네. 그래도 업데이트가 항상 멋지긴 멋졌죠. 근데 실제로 들어오는 거는 네. 그렇게까지 멋지지 않았던 전세 실속이 때문에 항상 마지막까지 지켜봐야 한다. 쇼케이스 자이언트 유저로서는 상당히 불만족스러운 결과였지만 아니 왜 자이언트 쪽으로만 네, 일단은 최근에 이제 회장 패치가 됐는데 전용 아이템 이름이 사라져가지고 항상 뭔가 예보는 그럴싸했지만 실제로 뭔가 반영되고 나면은 이게 아닌 나와봐야 한다. 네, 아무튼 다시 한번 약간 소통의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으로 판타지 파티 이분들도 빠질 수 없겠죠. 멋진 코스어 분들의 영상도 모아봤습니다. 샤프클로 한 번요, 샤프클로. 이분들은 정말 지나칠 수가 없겠더라고요. 다우라랑 메이크 코스프레라니. 안녕하세요 두 분. 네, 반갑습니다. 혹시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이번에 다우라를 코스프레한 신밥이라고 합니다. 저는 메이크를 코스한 대리입니다. 두 분이서 하셨는데 친구분이세요 두 분? 네, 친구입니다. 대학교 동창이에요. 오늘 메이크는 또 되게 까리하게 선글라스에다가 제가 라섹스 칠한 지 아직 일주일밖에 안 돼서 어쩔 수가 없었어요. 아, 너무 어울려요. 너무 어울려서 너무 웃겨. 사람들 반응이 어때요? 두 분 보시고 반지 세트로 다니니까 그러니까 세트로 너무 좋아해. 너무도 좋아해주셔서 되게 많이들 사진 요청해 주셨어요. 감사합니다. 자, 오늘 쇼케이스 봤는데 오늘 쇼케이스 소감 어떠세요 혹시? 가겨워. 울었어요. 울었어요. 미쳤어요. 미쳤어요. 저는 무대 행사도 신청해서 다른 크리에이터 분들과 함께 나갔습니다. 이건 제가 영상을 못 찍어서 나중에 따라 올릴 수 있으면 올릴게요. 그리고 무대 행사가 끝나자마자 바로 옆에 크리에이터를 보러 가서 방송을 진행했습니다. 아, 예, 앞에 계신 앉아계신 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기가 아실지 모르겠지만 크리에이터 라이브 룸이에요. 여러분들께서 앉으신 이상 저랑 놀아주셔야 됩니다. 저랑 놀아주셔야 돼요. 한번 모이신 분들 서버를 조사해봤는데 뮤트, 울프, 만돌리는 있는데 의외로 하프 서버 유저가 없더라고요. 오히려 울프 서버 유저분들이 많아서 놀랐습니다. 판타지 파티의 마지막은 1년 뒤에 나에게 보내는 엽서를 보내는 것으로 마무리했습니다. 과연 1년 뒤 20주년 판타지 파티 때 잘 받을 수 있을까요? 여러모로 정말 꿈만 같던 판타지 파티였습니다. 정말 오랜만에 열렸는데 마비노기 유저분들의 열정이 여전히 어마어마하다는 걸 느끼게 되었습니다. 물론 행사 준비 과정에서 아쉬운 점이라던가 미흡한 부분도 있었지만 부디 내년 20주년 때는 준비가 좀 더 잘 됐으면 좋겠네요. 부디 20주년까지 마비노기 무사하길 바라며 이만 영상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